여러분 안녕!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?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홈소독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저 혜로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! 소독제는 알코올류 70% 이상 함유된 기성 제품을 사용하거나 기성 제품이 없다면 가정용 락스를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. 먼저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하고 소독을 하는 동안은 얼굴과 눈을 절대 만지면 안 돼요. 소독제를 준비하고 소독하는 동안 환기를 위해서 창문 열기는 필수인 거 아시죠? 그럼 가정용 락스로 소독제를 만들어 볼까요? 준비물은 간단히 물 1000ml와 가정용 락스만 있으면 되는데요. 4%의 락스의 경우 25ml, 5%의 락스의 경우엔 20ml가 필요해요. 준비가 다 됐다면 물 1000ml에 가정용 락스 20에서 25ml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잘 섞어준 소독제를 알맞은 용기에 넣고 사용하면 되는데요. 손이 많이 닿는 스위치나 창문, 화장실 변기를 포함한 집안 곳곳을 소독제로 꼼꼼히 닦아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금속으로 된 표면은 락스로 만든 소독제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니 알코올 소독제로 닦아주셔야 해요. 혜로가 알려준 홈소독 꿀팁으로 코로나19 한방에 날려버리자고요! 여러분 화이팅!